반갑습니다. 뉴욕 기다리는 쌤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정권, 대통령의 선거가 있은 다음에 새로운 정권에서 시작하려고 하는 직무실, 청와대의 이전 문제에 관해서 사실 핫한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의견도 많고, 마찰도 많고, 또 그에 따르는 미래 비전에 제시하는 일들도 사람들마다 또 여러 기관들마다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구체적으로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직무실의 이전 문제와 또 미국에서 살고 있는 분들, 또 미국이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고 있는 가운데 있어서 미국은 대통령의 직무실과 분위기가 어떤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의 시간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의 상식이 좀더 늘어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목은 미국의 대통령 직무실과 한국의 대통령 직무실이라는 읽어보신 그 내용입니다. 전 세계의 대통령들은 직무실의 위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공통적으로 중요하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보안이나 교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통령이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할 때마다 사실 그냥 승용차 한 대로 출퇴근을 하는 경우는 없죠. 많은 수행 비서들과 주변의 이 경호위원들이 따르기 때문에 일반 시민으로서는 교통 체증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대통령의 입장으로서는 출퇴근에 있어서 긴 시간이 된다 그러면 위험에 노출될 확률도 있고 급한 업무를 처리해야 될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전쟁 중이거나 혹은 대한민국처럼 휴전인 상태에서는 더욱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일하는 장소에서는 이 관점에 관해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한국에서는 역대 대통령들이 언급을 했었던 대통령으로서 당선이 된 다음에 청와대를 이전해야 됩니다. 왜 이전을 해야 되는지 또 오래됐기 때문에 또 지금 현재로서는 너무 권위주의적이다. 뭐 여러 이유들 때문에 언급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당선인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5년 동안의 업무 부분에서의 청와대 이전과 함께 업무 시작을 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 반발과 추진에 대한 이슈가 되고 있죠. 대통령의 사조와 공간의 중요성과 위치가 중요한 이슈로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통령과 그 가족이 생활하는 대통령 관저는 대통령의 공적인 업무 공간과 사적인 업무 공간을 구분할 필요성을 느껴서 대한민국에서는 1990년 10월 25일에 완공을 했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새롭게 이전할 장소, 대통령 직무실의 이름과 의미를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공모는 다음 달 15일까지 한달 동안 국민정책 참여 사이트인 국민생각함에서 할 수가 있고요. 최우수상에게는 600만 원을 포함해서 총상금은 1200만 원이라고 합니다. 많은 세금의 지출에 대한 의견들, 역대 대통령이 추진하고자 발표들이 있었던 그 시간들을 통해서 현재 강력히 이전을 추진 중인 새로운 한국 정부 출범에 대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마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민주주의의 선두에 있다고 하는 미국의 대통령과 그의 요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조건과 생활을 하고 있는지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을 한번 해보시면서요. 참고하시고 또 한번 짚고 넘어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시고 현재 한국의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점에서 다소 참고가 되실 거라 판단이 되네요. 미국의 대통령과 백악관에서의 분위기를 본다 그러면 미국의 대통령들은 백악관과 사저를 오가며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가족과 함께 보통 백악관에 거주를 합니다. 백악관은 본관 주거 공간을 가지고 있고 본관으로부터 서쪽 건물에는 웨스트 윙의 직무실을 뒀습니다. 주중에는 백악관에서 주말에는 당선 전에 살던 집을 오가며 생활하는 대통령이 꽤 많습니다. 즉, 이 백악관 밖으로 나가는 경우들도 많다는 거죠.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여건이 허락하는 한 주말마다 델라웨어주의 워밍턴 사저로 가서 레어버스 해변에 있는 별장에 가기도 합니다. 작년에 8월에는 백악관 정례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델라웨어에 너무 자주 가는 건 아니냐는 질문이 나오자 이젠 샤키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여러분들도 집에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하고 대통령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도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맞받아친 경우도 있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한번 본다 그러면 임기 중에는 뉴저지주의 베드민스터에 있는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이나 플로리다의 주에 있는 마러라고 하는 리조트에 자주 왔다 갔다 하기도 했었습니다. 두 곳 모두 자신이 소유한 상업시설이면서 사저로 사용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대통령처럼 당선 전에 살던 집을 처분하거나 발걸음을 뚝 끊고 5년 임기 내내 청와대를 전셋집처럼 사용하는 문화와는 아주 다른 그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죠. 다만 사저에 머무는 시간에 대한 투명성의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기는 하다고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델라웨어 집에 드나든 방문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데에 대한 비판이 있기도 하는 점이 그런 거죠. 미국의 대통령은 집이나 자주 이용하는 휴양지 등을 여름 백악관 등으로서 명칭을 하고 또 정하면서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비밀경호국 요원 등이 머물 시설을 구비하고 보안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을 한다고 하네요. 부통령은 워싱턴 DC에 있는 해군 관측소를 공간으로 사용을 하고도 있습니다. 부통령의 관저는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 암살을 계기로 도입이 됐다고 합니다. 개인 집에 살고 있는 부통령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어렵다는데 의견이 모이면서부터 이 부통령은 워싱턴 DC에 있는 해군 관측소를 공간으로 사용하는 거죠. 국무장관도 살 집을 스스로 마련해야 하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국무장관은 스스로 거처를 마련해야지만 한다고 합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은 2018년 취임 후에 살 곳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권력을 남용했다는 의혹에 휩싸이기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워싱턴 DC 안에 있는 군 주택 단지에 포토맥 힐에 있는 장성들이 묵고 있는 장성용 주택을 임대해서 쓰겠다라고 해서 달라고 한 미 해군에 요청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시민단체인 아메리칸 오버사이트가 입수한 자료를 통해서 이를 폭로한 적도 있었고요. 자료에 따르면 미국 해군은 폼페이오 장관에게 군 주택 임대를 허락을 할 근거가 없고 정부 예산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며 입주 대기 중인 군인들에게 불공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즉 이 폼페이오 장관이 들어오는 바람에 또 주변 사람들이 들어오는 바람에 입주를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스탠바이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피해간다 라는 얘기가 있기도 했었다는 그런 얘기죠.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과 가족은 결국 버지니아주 포트마이어 육군기지 안에 있는 군주택의 집을 얻었습니다. 자,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전문 정치 매체인 폴리티코는 군복을 입은 군인은 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이 있지만 대통령과 부통령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또는 구체적으로 허가받지 않은 민간인 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전하고도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월세를 내고 렌트비를 내고 군주택을 사용하고 있고 국방부 장관이 아닌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지만 예외적으로 워싱턴 DC 내에 군인용 주택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특혜를 받고 있는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관이 직접 렌트비를 내야 하기 때문에 한국의 장관의 공간 운영 방식과는 다른 점이 크게 있을 수 있죠. 2018년 뉴욕타임즈는 연봉 20만 달러, 한화로는 2억 2천만 원을 받는 짐 매티시 당시의 국방부 장관이 매달 렌트비를 월세를 3,383달러를 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대략 420만 원 정도가 되겠죠. 권력 승계 서열 3위인 미국의 하원 의장도 공간이 없다라고 합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워싱턴 DC의 고급 주택가인 조지타운에 위치한 부부 소유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펠로시 전임자인 폴 라이언 전 하원 의장은 회기 중에 의회 내의 사무실에서 간이 침대를 펴고 숙식한 것으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지역구인 라이언 전 의장은 2015년 CNN 인터뷰에서 워싱턴에서는 일만 한다. 난 여기에 살지 않는다며 아파트조차 얻지 않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외교부 장관이나 국방부 장관에게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있긴 한데요. 그 근거 중에 하나는 오찬과 만찬 등 외빈 접대가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국무장관은 외빈 접대나 만찬 등 행사는 국무부 청사 내의 외교 리셉션 룸을 활용한다고 합니다. 폼페이오 전 장관과 부인 수전 폼페이오는 2018년부터 코로나19이 퍼지기 직전인 2020년 3월까지 이곳에서 고급 만찬을 자주 주최했다가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정치인으로서 사적 이익을 위해서 공금을 과도하게 사용했다는 비판을 일부 언론이 제기했었기 때문입니다. 장관이나 고위 공직자가 업무상 만찬을 주최해야 할 경우에는 백악관 바로 앞에 대통령 영빈관인 블레어 하우스를 비롯한 연방정부시설을 이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한때 국무장관 공간을 시도했다가 실패를 한 일도 있었다고 하네요.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있어서 매사추세츠 등 5개 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는 주지사 공간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역사적인 건물을 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공공 소유라는 인식 때문에 정기적으로 주민들에게 공간을 개방한다고 합니다. 미국이 고위 공직자 공간에 인색한 이유가 뭘까요? 정부 지도자들은 그들이 섬기는 국민과 계속 연결돼 있도록 하는 것이 대중의 더 큰 이익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정답이겠죠. 미국은 우리 위에 앉아있는 왕족들을 없애기 위해서 만들어진 나라라고 하면서 우리는 지도자들이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무리를 좀 지면서 미국의 좀 더 구체적인 실정을 한번 좀 알아보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미국은 한국보다 고위 공직자에게 공간을 제공하는 데 인색하다는 겁니다. 연방 정부의 고위직 가운데는 대통령과 부통령 정도만 관저가 제공이 됩니다. 권력 승계 서열 3위인 하원의장과 5위인 국무장관을 포함해서 최고위 공직자들 대부분이 거처를 직접 마련해야 된다는 점이죠. 뉴욕타임즈는 군복을 입은 군인 외에는 워싱턴에서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에게 주거를 제공하는 오래된 전통은 없다면서 부통령도 1974년이 돼서야 처음으로 현재 해군 간축소를 관저로 사용하게 됐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국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돈들의 낭비에 대한 부분, 또 이렇게 이전을 하고자 하는 데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 거부반응을 보이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습들,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얼만큼 전략된 집행 예산상에서 선택이 되어야 될지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때에,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혈세를 낭비한다 그러면 그 후유증은 앞으로 수년 동안 이어질 것이고 그 몫은 국민의 몫이 될 부분도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선택에 대한 부분이 일사천리하게 일어나는 만큼 좋은 결과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도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이슈가 되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지 함께 하시면서 댓글 많이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영상의 모습으로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